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요. 자, 글피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되는데 올 초 1월 18일 파기환송심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 되면서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자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삼성 저격수로 불린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이기도 한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이제 오후에 비공개 회의 연 다음에 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했는데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지요? 예, 뭐 예상했죠. 예. 자, 근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속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이번 결정으로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뭐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들 하실 거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 특혜죠.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더라고요. 예. 이제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 이런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 사실 이전 정권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 재벌 기업인의 가석방 논란 이게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당시 이전 정권의 입장 이걸 비판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닐 테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문제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현실을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뭐 다른 정치인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서는 뭐 사면 절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사면 불가하다 하고 이렇게 네. 아예 그 본인이 약속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뭐 최성 후보 등에게까지. 같이 약속하자고 막 이렇게 압박을 막 가했었어요. 엄청 요란스럽게 하셨죠, 요란스럽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뭐, 역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태원 네. 회장을 가석방 시켜줄 때 했었던 논리를 똑같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우리 뭘로 볼까, 정치인들을 뭘로 볼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고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네. 경제 사범을 석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입니까?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무려 86억 원을 배임 횡령 해서 기업에게 피해를 준 분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분이 이 경제 상황 때문에 가석방돼야 된다고 하는 말에 과연 누가 그런 말을 믿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구속되어 있거든요. 배임 횡령으로요. 네. 그분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가석방 대상이거나 죄를 점검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왜 굳이 딱 한 사람 이재용 부회장만 그 많은 기업인들이 다 배임 횡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법무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석방 결정 이거 승인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입장은 사실 그 경제계에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사면이라든지 가석방 이걸 촉구하면서 했던 얘기 논리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이면 앞으로 경제 그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예. 경제 논리로 경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죄를 경감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은 죄를 지어도 기소가 되질 않아요. 검사들이 봐주니까. 네. 근데 재판을 해도 가장 작은 그 저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요. 왜? 판사들이 봐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뭐 형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 대상으로 빨리 풀려나와요. 네.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빨리 풀려나오고요. 왜 정치권에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수긍해 버리니까요. 그런데 언론은 어때요?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 경제적 범죄, 우리 사회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합니다.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 질서 위에는 그 재벌과 재벌 총수들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 앞에 평등? 뭐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뭐 사법부, 정치권, 언론 모두가 다 재벌 총수의 사익,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침묵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무릎이 꺾이는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경진 의원님은 이제 대선 후보시니까요.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이제 여쭤볼 게 좀 많이 있는데. 아니 정말 국민들께서요. 예. 이게 네네. 뭐 재벌 눈치 안 보고 돈 앞에 당당한 그런 대통령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 예. 이익은 옹호하고 그렇더라도요. 네네. 총수가 그 일가의 사익 추구와 범죄, 기업 범죄에는 한치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지 무슨 경제 관련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좋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하고 예. 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눈치 안 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후보로서의 좀 행보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충남 지역 그 서산 쪽 찾아가셨죠? 아, 예, 예. 그 홍성이요. 예. 홍성인가요? 충남 주청 있는 홍성 예. 다녀왔고 네.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 천안 아산까지. 아, 그러시군요. 거기서 그 현 문재인 정부의 그 대선 공약 미행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후보이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해서 더 잘해야 되고 예. 잘못한 것이거나 미진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충남 홀대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몇 가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게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뿐이 아니고요. 다른 대선 주자들은 보니까 공약도 센 것들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충청도 중원 표심에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일단 세종이라고 하는 행정 수도로 행정 수도로 예. 예정된 지역이 있고 또 충청 지역이 여러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희 민주당 경선의 첫 번째 예. 경선 발표지가 바로 이제 충청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후보들이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 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충청 신수도권 공약이 있고 김두관 의원은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완수하지 못한 거 이 행정수도 이전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박용진 의원님의 어떤 예, 공약이 저는 없습니까? 예.
세종시를 또 하나의 수도로, 대한민국 수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양경제인데요.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도로, 그리고 예. 세종은 행정 수도로 해서 두 개의 특별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고, 예. 이거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조치가 바로 개헌 조치입니다. 그래서 국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예. 이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 이제 1호 공약이 국부펀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예.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돈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각종 연기금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한 1,500조 정도의 큰 국부펀드를 구성을 하고 예. 이 돈으로 나라를 이 돈을 운영해서 7% 정도의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1, 2%밖에 되지 않는 각종 연기금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그냥 일반 노동자들도 청년들도 그 적립계좌를 열게 해서요. 예. 그 7%의 연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계속 이익을 같이 나눠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부펀드 운영하는데 국민의 돈도 국민의 목돈도 같이 굴려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 테고 20년, 30년 이런 과정으로 보면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 국부펀드가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 그 국민 세금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예.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예. 저는 국민 세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민의 그 임금 뭐 그리고 노력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보상받고 국민의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방금 뭐 이제 이낙연 후보 이재명 지사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요. 그 네.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그럼 김어준 씨가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이낙연 이재명 후보들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예. 김어준 씨가 본인의 개인 팟캐스트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죠. 근데 예. 최근에도 뭐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뭐 누구는 기회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의 태도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또 혹은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인이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 하고 태도를 변경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소신 있는 정치인은 용기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영진 후보께서요. 이제 네. 대선 이제 본선 끝까지 가신다면 상대 당에서 지금 최근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 거기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최종 그 본선에 올라오는 건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본인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본인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귀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본선에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후보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네.